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닭강고스트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이번에 닭강고가 발견한 비밀입니다. 첫 번째는 창고에 있는 솜사탕 강아지가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대비해 봤습니다. 이렇게 하면 솜사탕 강아지가 나오죠? 소리 처음 들어봐. 얘 소리. 원래 사람은 이렇게 슝 슝 하잖아요.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접착이 됩니다. 그래서 겁나 신기해서 다른 동물도 될까 해서 다른 동물을 데리고 왔습니다. 다른 동물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. 토끼도 한번 해볼게요.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솜사탕 강아지만 할 수 있는 묘기였습니다. 그 어디든지 다 붙을 수 있습니다. 이 친구는 벽에 붙는 건지 봉에 붙는 건지 살짝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몰 1층에 있는 어디더라 그 풀파는 아저씨한테 가서 뭐더라 얘 이름이? 아, 이 친구를 데리고 올 건데요. 이 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.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이 친구는 신기하게 다른 식물과 다르게 어머나 얘들아 보통 일반 식물이라면 이렇게 씨앗이 주고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. 그쵸?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평범하게 물을 먹지 않습니다. 어떻게 먹냐고요? 이렇게 먹습니다. 사과도 먹습니다. 정말 잘 먹어요. 네, 뭐를. 여러분 실제 이 친구한테 와 고스트님이 버블티 먹었으니까 얘도 먹겠지? 하면서 드시게 하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 아주. 이런 것도 먹고요. 고기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했다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. 마트에 와서 얘가 식충식물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텐데 이름을 모르겠거든요. 이렇게 고기도 먹고요. 이렇게 잘 먹습니다. 씨앗도 먹을까 갑자기 궁금해졌네. 네, 씨앗도 먹고요. 돈도 먹습니다. 뭐든지 다 잘 먹는 친구였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